현직 의원이 대통령실 경호원에 끌려나가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국회를 무시하면 이렇게 할까요? 우리는 이 장면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를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할지 궁금합니다. 사진으로 보니 더 충격적입니다. 대통령님, 국정기조 바꾸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 이말 했다고 입을 막고 쫓겨난다고? 김정은이랑 하는 짓이 뭐가 다릅니까? 만약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건 국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항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디올백 받는 것도 제대로 발견도 못한 경호실이 야당 의원들을 탄압한다는 식으로 치고 나가서 김건희까지 일타쌍피로 때리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민심이 완전히 기울어진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윤두창이 지금 새롭게 공작질을 하는 만행을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직도 전직 대통령의 그 딸과 이혼한 남자가 특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지금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리고 이재명 야당 대표는 구속을 못 시켰는데 그 주변 사람들을 막 건수만 있으면 다 집어넣는 일에 전력을 쏟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한 일이 뭐 있냐, 없다 그러지 아니에요. 있어요. 그 다수 야당 대표를 감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실들을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쓰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의 통합적 리더십을 칭찬하는 경우에조차도 진짜로 그 리더십이 통합적이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사람을 통합적 지도자로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상대방을 박살내기 위해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지금 사실 지금도 좀 끔찍해요. 저는 이 민주정치인은 말로 하는 건데 이 쓰는 말들을 보면 정말 저는 끔찍하고요. 정치를 그만둔 게 정말 잘한 일인 것 같다. 네, 나라꼴 참 대단합니다. 정말 완전히 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진표는 지금 뭘 합니까? 바이든 날리면 때도 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해도 입을 닫고 있더니 이것도 제가 볼 때 입을 닫고 나아가 김건희 특검 재의결도 국짐에 유리한 시기로 조정을 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조중동까지 김건희 재의결 관련해 200석이 넘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한동훈이 확 선을 긋고 여론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은 다음 총선 끝나고 하자는 식으로 말한 겁니다. 이렇게 공천까지 건드리는 마당에 시간은 민주당의 편인데 김진표가 또 딴지를 걸까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관련해서 왜 민주당 국회의원도 대거 물갈이를 해야 하는지 정치천재의 일침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80석을 갖다 줬어. 네. 그런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방금 얘기한 네. 검찰개혁도 제대로 못했고 언론개혁도 제대로 못했어요. 남북관계 지금 파탄이 이기고 전쟁 언제 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시 표를 달래. 안 미안합니까? 미안하지. 그래서 갈아치워야 되는 거예요. 꽤 많은 숫자를. 현역들을. 그럼. 180석 갖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 사람이 또 하면 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바꿔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여당 할 때 국회의원과 야당 할 때 국회의원은 달라야 됩니다. 네. 같은 사람이어도. 야당일 때 국회의원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투쟁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 민주당 사람들은 네. 군사 정권보다 더하다고 그러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네. 그러면 투쟁해야죠. 싸워야죠. 원외에서도 싸우고 국민들하고 어깨 걸고 싸우고 싸워야지. 싸운 사람 봤어요? 여기? 없어요. 왜? 다들 엘리트 출신들이거든. 180명 중에 대부분이 90% 이상이 다 엘리트 출신들이야. 따뜻하게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사업하고 돈 잘 벌어가지고 외국 유학 갔다 와갖고 사회에서 어머머 했는데 오, 당에서 정치하라 그래? 쓱 가서 안돼 싸우라니까 안 싸우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 안 싸우지 당연히 그런 사람만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180석을 몇 퍼센트나 교체를 해야 민주당이 그야말로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결기 있게 싸우는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호남은 난 다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